자, 일단은 질문풀이 제일 빠른 게 73번이네. 73번 어딨어? 15초. 73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요. 루트에 a 더하기 x 빼기 루트에 a-x죠. 자, 이 새끼 분해. 어디였어? 루트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a가 1이래요. 맞죠? 자, a, b를 구해봐. 자, 일단 요런 거 나오면 이거 봐봐. 0 넣어봤더니 0으로 가네. 맞죠? 그러니 뭐야? 뭐했어? 수렴했네.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간다. 맞아요?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 이러고 이거랑 공부하는 거지, 이런 거. 수렴했어? 분모가 0으로 가? 아, 분자가 0으로 가는구나. 이게 엄청 중요하대. 이렇게. 알겠어? 응? 자단 모드. 그렇죠. 그지? 응.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첫 번째. 아, 0을 집어넣어? 그럼 0이어야 돼. 그러면 루트 b 마이너스 a는 0이고, 아, a는 루트 b야. 맞아요? 됐지? 이런 관계식을 얻었어. 그 다음에 뭐 하래?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이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래. 뭐 하라고? 대입하래. 근데 대입이 너네들 입장에서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게, a는 루트 b, a는 루트 b, a는 루트 b. 그럼 요 a를 루트 b로 쓰자니, 아이씨, 또 루트 안에 루트 생기니까 좀 그런 거시기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b를 바꿔? 그럼 이거 제곱하면, b는 a제곱? 아, 그럼 이 새끼 a제곱?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자, 그러고 나면,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그럼 고로, 아, 저 새끼는 0분의 0의 꼴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0분의 0의 꼴이야. 와, 0분의 0의 꼴, 우리 선생님이 유리화미. 유리화미. 무슨 분해? 인수 분해를 해서, 아,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는 거지. 맞아요? 이해되니, 안 되니? 이런 논리, 흐름. 알겠어요? 아,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는 거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 뭐해? 유리화 하자. 알겠죠?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얼마? EX 인정. 맞아요. 이 씨를 것들이 대답을 하네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EX분의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얼마야? X제곱에 더하기 AX 유리화 해놨고, 그죠? 곱하기. 이쪽에는 루트에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맞아? 더하기 a. 이거 쓰면 되고, 위에는 루트에 a 더하기 x에 더하기 루트에 이거 쓰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인정해? 됐죠?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는 인수 제껴지죠? 맞아? 이제 뭐라 쓸수 있어? 2분의 얼마? x 더하기 a 쓰고, 똑같이 쓰이겠네. 돼요, 안 돼요? 알겠어? 0이 되는 인수 제껴지? 0이 되는 인수, x가 0으로 가니까 0이 되는 인수는 x였던 거야. x를 제끼면 되지. 이해해요, 안 해요?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제끼자. 자, 제꼈고. 그래서 리미트 이제 x를 0으로 보내보자고. 0으로 보내보자. 그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인정. 그죠? 자, 0으로 보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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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맞죠? 그럼 여기는 루트 a니까 분자는 2 루트 a 인정. 맞아요. 분모는 이거 a 루트 a 제곱인데, 루트 a 제곱은 그냥 a죠. a가 양수니까 루트 a 제곱은 a. 아하, 2a 인정. 그럼 이 새끼가 얼마래? 1이래. 그럼 짜잔 짜잔. 그러면 2분의 루트 a가 1이니까 a는 4 나와요. 이해돼, 안 돼요? 그럼 b는 16 이러고 나오겠네. 이해돼? 알겠어? 되죠? 자, 흐름 다시. 원점했어. 수렴했네. 아, 분모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 아, 수렴했구나. 분모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 다시 한번.
그래서 분자가 영구가 분자가 영구를 써야지. 분자가 영구가 아 영 넣었어. 영역 주고 루트 a 이거 아까 b였다. 알겠죠? 루트 b 빼기 a는 0. 아 고로 a는 루트 b 이해되는데 이거 얻어.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래? 아 이거 얻어 대입하래. 아 문자 두 개야? 또 문자 두 개야? 식 하나야? 아 한 문자 통일하래. 아 그렇구나. 뭐를? 이 식을 맞지?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했어. 그지? 어 대입을 했어. 그럼 인식인 거 아니야? 인식? 대입하면 대입하면 어 여기 대입했구만. 이렇게 바꿔놨네. 그죠? 야, 이거 대입했어. 그래놓고 먼지와 하자고 유리화 한 거야. 유리화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왜 대입했고 유리화 했어? 아 0분의 0의 꼴 이해돼? 아 수렴했어. 분모가 0으로 분자가 0아 0분의 0의 꼴. 아 유리화 인수분해 0분의 인수 제거. 아 그래서 유리화 됐어 안 됐어? 알겠지? 쟤 왜 안 와요? 봅니다. 아. 자, 79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x-1분의 fx 너는 1이래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 x-2분의 fx는 1이래요. 맞냐? 차수가 가장 낮은 fx를 gx라 그랬어. gx 한번 구해봐. 차수가 가장 낮은 게 gx래요. fx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자, 그럼 이거죠. 원념했어. 수렴했어. 분모가 0으로 가, 분자 0으로 가. F1은 0이야. X-1을 인수로 갔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지? 맞아요? 네. 자, 어, 수렴했네. 0으로 가. 아, 얘도 0으로 가. 그럼 얘는 X-2를 인수로 갔네. 인정해야 돼. 그럼 일단 저식에서 Fx는 내가 뭐라 쓸 수 있지? 아, X-1도 인수로 갔고, x-2도 인수로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fx가 차수가 제일 낮으래잖아. 그죠? 그럼 지금 가능한 게 몇 차야? 이 상태면 2차 가능하지? 맞아 안 맞아? 2차 가능하지? 이게 상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 fx는 이렇게 아, A에 X-1에 X-2 이렇게 쓰고 나면 얘는 식을 몇 번 쓸 수 있다고? 두 번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 아 얘를 다시 또 대입. 맞아 안 맞아? 또 대입. 그러면 X-1분의 A에 X-1, X-2 이게 1이다 이거죠? 약분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인정해야 하네요. 되지? 그러면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면 여기는? 인정해? 그럼 x가 2로 가. x가 2로 가. 그럼 x-2분의 이쪽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에 x-1, x-2인데 너도 1이래. 그럼 약분. 그럼 이때는 a가 뭐 나와? 1 나오네. 맞아요? 그럼 이 둘이 같을 수가 없지? fx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몇 차겠어? 2차가 될 수가 없구나. 고로 fx 몇 차? 3차. 그럼 x-1에 x-2에 ax 더하기 b라 쓰면 되겠어? 인정해야 하네요. 그럼 자꾸 대입해서 다시 계산하면 ab 구할 수 있지? 인정해? 혜린이 할 수 있겠어? 아.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었을 때 맞아? 관계식 잡아서 다시 집어넣지. 이해도 안 돼? 관계식 잡아서 집어넣고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인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까 그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쓰고는 못 가지. 왜? 무리식이었으니까. 다항식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봐. 73번 다시 봐봐. 루트에 x제곱 이렇게 시작한 새끼를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a를
이 새끼를 이런 식으로 쓰고 갈 순 없잖아 이번엔. 여기 물투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알겠어요? 차이를 좀 느끼세요. 혜린이 되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9번 몇 번? 89번. 89번. 자, 이거네. 짜란, 짜란. 자, 이렇게 있고. 주황. 아우, 봤어? 엄마 잘 그리지? 네. 아우, 좋아요. 자, 여기에, 요렇게. 해서 여기 T컵마 T제곱을 줬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길이 같대요. 자, 요 점을 지나고 요렇게 맞죠? 요 직선이야. 요 직선에 요 Y절편을 FT라 그랬어. FT 맞아요? 어, 자, 문제가 이거죠? 요 점 있지, 요 점 맞아? 문제 요 점을 요 0으로 가까이 보낸대지? 맞아? 그랬을 때 넌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아니야? 맞죠? 어,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줬어. 여긴 T컷마 T제곱 점을 하나 알려줬지? 자, 다시 이 점을 1로 가까이 보낼 때, 어? 이 새끼 Y좌표는 어느 좌표를 향해 가냐고가 문제인 거잖아. 문제 읽었잖아. 이해돼? 그럼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뭐지? 너를 뭐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써봐 이거지? T를 어디로 보내니까? 0으로 보낼 때. 0으로 보낼 때.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저 FT 이거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해? 아, 됐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직선만 만들어내면 되네. 그죠? 직선만 만들어내면 되지? 어? 직선은 뭐하고 뭐가 있으면 만들어져? 직선은 뭐하고 뭐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야? 점하고 기울기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지? 항상이야. 알겠지? 점하고 기울기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어, 선생님 두 점 줄 때도 만들 수 있었어요. 아, 두 점 주면 기울기 알잖아. 이해돼야 돼? 알겠지? 직선은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돼? 그죠? 그러면 점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 구해야 되겠네? 근데 여기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어? 너랑 길이가 뭐야 돼? 같대. 맞아요? 어, 너랑 길이가 같대. 그러면 이 좌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는 루트에 뭐야? 0,0하고 2점 사이 거리니까 t자 더하기 t사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므로 요점의 좌표는 루트에 t제곱 더하기 t사승 0,0 이래 되겠네. 맞아? 어, 내가 봤을 때 너네가 끈기가 없었을걸? 몇 가지 구한 사람 손 들어. 어, 그리고 별표 쳤지? 플러스까지? 어우, 잘했어. 맞았어요? 예. 어. 계산은 잘 못해. 아이씨, 그래도 잘했어요. 굿. 수진이는? 어디서 별표 쳤어? 니네 물에 젖은 청바지를 영어로. 아니, 물에 젖은 청바지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 수진. 그냥 해맑게 크게 웃어도 돼, 얘들아. 막 이렇게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해맑게 웃어주세요. 재밌었잖아, 수진. 자. 자, 그럼 또 그래라. 선생님이 이동하는 돌이에요? 왜 이래라? 거까지 수진까지만 할걸 그랬어, 그지? 요거까지. 요거까지만 할걸, 그죠? 괜히 또 하나 더 해가지고 망했어. 자, 보자. 그래서 이 새끼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이 직선을 구해야지. 그럼 직선 Y는 하고,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거 빼고. 그죠? X 증가량. 루트에 T제곱 더하기 T사승 마이너스 T분의.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자. 마이너스 T제곱 인정. 맞지? 그 다음에 X-T에 더하기 뭐 하면 돼? T제곱. 이거 알죠? 자,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 그러면 y는 m에 x 빼기 x1에 더하기 y1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맞아 안 맞아? 인정하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새끼 가지고 이제 y절편 구하면 되겠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y절편을 잘 봐. y절편은 루트에 t제곱 더하기 t4. 어? t제곱으로 묶어. 그럼 t 나올 수 있지 그냥. t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t제곱에 요거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t랑 그러면 플러스에 t 이렇게 될 거고 곱하면 더하기 t제곱 요게 y절편인 ft 인정 맞아 맞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 하면 너 기울기 너 y절편 이렇게 배웠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됐죠? 할인이 돼? 오케이 그러면 또 써 또 써 이 t 하나 약분시킬 수 있네 이렇게 루트에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더하기 t제곱 이거 맞아요? 맞냐? 인정 인정 됐죠? 아 이게 ft야 그럼 이제 이걸 뭐하래 이거 이걸 뭐하래 이거 이걸 뭐하래? 그렇지.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 맞아? 이제 0으로 줄겠네. 더하기 텀. 0이지? 자, 0분의 0의 꼴 인정. 0분의 0의 꼴 인정. 0분의 0의 꼴 인정. 그러면 뭐해? 0분의 0의 꼴. 인수분해 및 유리화해서 0이 되는 인수 제끼자고. 그러면 유리화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t제곱 인정. 인정. 그 다음에 여기 t제곱 원래 있었고 저걸 유리화한 거 아니야? 루트에 1 플러스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유리화까지 자 아까 다 써봐 좋아 더 써줬어? 이해됐죠? 자 그래놓고 이제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 약간 죽여버리고 여기다 이제 제거 0으로 보내니까 1, 1 아... 씨, 2점 0이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2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질문 여기까지.